찍고 있어요? 어, 투차스에 있을 때 어, 계속 괜찮았다가 안 좋았다가 해가지고 몸 상태 지금은 이제 다 회복해가지고 100% 된 상태고 지금은 현재 컨디션이랑 몸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재활 기간 말씀해 주셨던 만큼 또 길기도 했고 뭐 박찬서 화이팅! 제 마음처럼 막 수술 되진 않을 때도 많았는데 이제 솔직히 그럴 때마다 뭐 팬들이 저에게 메시지 많이 해주시고 경산으로 선물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잘 극복해가지고 네, 재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어제 저 경산이요? 아니요. 여기요? 네, 서울. 아, 지금 윤동이랑 쓰고 있어요. 허윤동. 좀 조용하고 조용합니다. 마음이요? 또 선배니까 잘 챙겨줘야 돼요. 어, 맨날 챙겨보지 못했는데 네, 가끔씩 보고 그러고 있어요. 아, 네, 그거 나왔어요. 그 뭐 있었는데? 그거요. 어, 더하기 빼기랑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, 사실. 어, 삐져요? 파인을 저는 뭐 있으면 먹는데 제가 먼저 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? 우와, 어렵네요. 저는 일단 투수 타자 중에는 그래도 투수하고 싶고 뭐 야구 이외에도 좀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, 다음 생에는 뭐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. 딱 말로 다 못할 만큼 많이 있어요. 달고나요. 그냥 달고나. 네. 뽑기? 뽑기도 있고 그냥 달고나라고도 그러고. 킹동엽, 킹동엽. 동엽이요? 후친이요. 그치기요. 그치,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, 네. 윤수랑 한번 상의해가지고,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고, 그치기는 지켜야 되니까, 한번 상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, 올 시즌도 재활하면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는데,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, 그런 덕분에 제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, 올해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거 잘 준비해가지고, 제가 내년에는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네. 근데 구독을 하셨어요? 했죠, 저는. 뭐, 지난번엔. 근데, 잠실에서. 잠실에서 안 할 줄 알았어요. 다 했습니까? 네. 아, 잘하셨어요. 네. 아까 원태인 선수가 파이팅하고 가던데. 많이 까불어요.